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지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5번 다음 중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요게 이제 회전교차로인데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중앙에 교통선을 두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요 기법을 가진 교차로가 회전교차로가 되겠습니다. 비신호교차로가 원칙이고요. 1개 차로로 운영되는 경우 그림처럼, 그 다음에 2개 차로로 운영되는 경우 차로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회전교차로에 대한 통행 방법으로 잘못된 걸 찾아볼게요. 볼까요? 진입할 때는 속도를 줄여서 서행을 한다. 그죠? 왜냐면 여기 보면 양보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양보죠? 양보 표시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가지고 회전하는 차량들에게 양보할 준비를 합니다. 회전교차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에요. 회전교차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에요. 왜요? 회전교차로잖아요. 회전교차로는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진입 차량이 나중이에요. 옛날에 로터리하고 이거 헷갈리셔가지고 진입하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많죠. 근데 회전교차로는 회전차가 우선이에요. 회전하는 차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게끔 되어 있어요. 다 양보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기고 이제 진입을 했다가는, 옛날에 6대4였지만 요즘은 이제 2020년 이후 8대2가 돼요. 진입하는 차가 양보를 안 했다 그러면 8의 책임을 가져가요. 조심해서야겠죠. 잘못된 걸 찾아보라고 했어요. 진입할 때 속도를 줄여 서행한다. 맞죠? 양보선에 대기해서 일시정지한 후에 서행으로 진입을 한다. 여기요. 요게 이제 요 점선들이, 요게 양보선이죠? 요게 양보선입니다. 요 앞에서 딱 대기를 하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가지 말고. 일시정지 했다가 이제 진입을 한다. 맞는 얘기고요. 진입 차량의 우선권이 있어서 회전 중인 차량이 양보한다. 이게 틀렸네요. 거꾸로 됐죠? 회전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어서 진입 중인 차량이 양보를 합니다. 3번에 틀렸고. 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회전 교차로는 회전차가 우선이다 하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틀린 거는 진입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서 회전 중인 차량이 양보한다. 이거 틀린 얘기가 되겠죠. 회전 교차로는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답 3번이 되겠고요. 356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좌회전 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교차로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깜빡이가 딱켜 있는 요 상태예요.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1번 직진 차량은 주의하며 진행한다. 여기 직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얘 지나간 다음에 해야죠. 여기 일시정지를 딱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틀렸고요. 우회전 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우회전을 이렇게 할때 좌회전 차가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회전 차가 들어가면 안 되죠. 좌회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좌회전에 들어가야겠죠. 서행하는 것도 안 맞아요. 일시정지 해야죠. 또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모두 좌회전 차량의 차로를 양보한다. 그죠? 왜냐하면 얘는 이미 선진입이라서 먼저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이기 때문에 직진이 됐든 우회전이 됐든 다 기다리는 거예요. 다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와야 되죠. 3번이 맞네요. 4번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서행하며 통과한다. 폭이 좁든 뭐 넓든 이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좌회전이 선진입이기 때문에 통과한 다음에 지나가야겠죠. 네.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고.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직진 차량과 회전 차량 모두 좌회전 차량의 차로를 양보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57번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가장 적절한 통행 방법은 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여기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좌회전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적절한 통행 방법인가 하는 거죠. 중앙선을 따라, 이건 다 똑같고. 요 중앙선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서행합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할 준비를 딱 하는 거죠. 근데 서행하면서냐, 빠르게 진행하면서냐 한데, 빠르게 진행은 틀렸죠? 그러니까 서행하면서가 맞고,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한다랑 운전자가 편리한 대로 좌회전한다. 운전자가 편리한 대로 좌회전하면 돼요. 안 되죠. 다 법이 있는데. 자,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을 해야겠죠. 여기 딱 붙어서 이렇게 돌아줘야 됩니다. 보통 경우에 이제 큰 교차로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유도선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선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안쪽 중심을 이용해서 좌회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358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알맞는 것은 했습니다. 좌우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죠. 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 차량보다도 우선 통행한다. 이거 틀렸죠. 2번 3번 같이 볼게요. 우회전하려는 차는 직진 차보다 우선 통행한다. 이게 틀렸어요. 보면 직진이 먼저가 1번이고 우회전이 2번, 좌회전이 3번이에요. 직진 차가 좌회전보다 우선이니까 2번 틀렸고요. 우회전이 직진보다 우선한다. 이게 또 틀렸죠. 직진이 늘 최고 우선이죠. 직진 우선 원칙이죠. 4번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해야 된다. 이거는 대로 우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양보 운전 조항에 보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도록 하고 있죠. 대로 우선 원칙이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359번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설치가 필요한 것은 했습니다. 어디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적합한가 하는 거죠.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곳. 사고가 빈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호를 달아줘야 됩니다.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아니고.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곳. 3개 차로 이상이 되면 역시 신호교차로를 써야 돼요. 회전교차로는 1차로거나 2차로거나 그 두 개의 경우만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틀렸고.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것. 일정 교통량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신호교차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됩니다. 네. 또 틀렸고. 신호 연동이 필요한 구간 중에 신호교차로이면 연동 효과가 감소되는 곳. 그죠? 여러분 교차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텐데 가는 교차로마다 계속 쓰는 거예요. 또 쓰고 빨간 기다렸다가 초록 불러서 갔는데 또 쓰고 또 기다렸다 또 가면 또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엄청 깝깝하죠. 이런 경우에 신호교차로를 설치했을 때 연동 효과가 감소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이렇게 해줘서 쉽게 쉽게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해두라는 얘기죠. 요거는 4번은 맞는 얘기죠.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360번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보통 이런 거에 뭘 물어보냐 하면 진입차량 양보 있죠? 진입양보, 회전 우선한다. 요게 이제 이 회전교차로 문제의 포인트예요.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이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필기시험에서도.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는 회전차가 우선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이 필기시험부터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맞는 거 찾아보래요. 회전교차로의 기본 원리는 규제에 있는 게 아니고 양보에 있어요. 양보. 규제에 있다 그러면 신호교차로를 설치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회전교차로 내에 여유공간이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를 해야 된다. 그죠? 회전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들어갈 때까지는 여기서 양보를 해서 기다려라 하는 거죠. 맞네요. 2번이 맞고. 신호등 설치로 진입차량을 유도하여 교차로 내의 교통량을 처리한다. 회전교차로는요. 신호등 설치 안 해요. 원리 자체가, 근본 자체가 비신호예요. 신호등 설치할 거면 굳이 회전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생긴 신호교차로 하면 되죠. 굳이 막 빙글빙글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4번 회전 중에 있는 차는 진입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 거꾸로 됐죠. 네. 진입하는 차가 회전차한테 양보를 해야 되죠. 이것도 틀렸어요. 거꾸로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맞는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2번 회전교차로 내 여유공간에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를 해야 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전교차로처럼 생겼는데 신호등을 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건 다 회전교차로가 아니라 로터리예요. 로터리는 진입차가 우선이고 회전차가 양보를 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죠. 회전교차로하고 운영방식이 반대예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61번 운전자가 좌회전 시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내에 백색 점선으로 표시한 노면 표시는 무엇인가 했어요. 교차로 내부에 보면은 여기서 좌회전 이렇게 하는데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요거 따라서 이렇게 좌회전할 수 있게 하는 요 교차로 내부에 그려져 있는 점선 그거 뭐라 그래요? 유도선 이렇게 유도차선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생겼죠 보통? 요거 이름이 뭐냐 했으니까 그냥 유도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노면 표시에서 유도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답이 유도선이 되는 겁니다. 용어 정의니까요. 잘 외워놓으셔야겠죠. 362번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의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차가 운전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 하는 거죠. 1번 반대 방향에 정지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된다. 반대 방향에 딱 서 있는 차 이걸 주의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뭘 주의할 게 없죠. 네, 가면 되죠. 아니고 반대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하면 된다. 여기서 우회전한대요. 이렇게 여기서 상충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요 문제의 포인트는 상충이 발생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3번 같은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 이거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나랑 전혀 관계가 없죠 이거. 네, 당연히 해당이 아니고요. 함께 좌회전하는 측면 차량도 주의를 해야 된다. 차로가 또 있어서 좌회전을 또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같이 좌회전을 이렇게 하는 경우 여기서 엄청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 툭 부딪히는 경우요. 주심을 해야 되죠. 이건 맞는 얘기죠.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를 골라라 했으니까 반대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 주의하고 함께 좌회전하는 차 주의하면 되겠죠.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363번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좌회전과 우회전하는 요 케이스요. 뭘 운전을 조심해야 되냐 하는 거죠. 1번 우회전 시에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된다. 그죠? 요게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기본적인 원리예요. 직진해서 오다가 우회전할 거면 우측으로 붙어서 서행하고
좌회전할 거면 좌측으로 붙어서 서행하고 요거예요. 맞는 얘기죠. 혼잡한 도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좌측 유도선과 상관없이 신속히 통과해야 된다. 상관없이 신속히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죠. 좌측 유도선 따라서 점점점점점선 잘 따라서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죠.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좌회전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서 좌회전해야 된다. 서행하면서 중심 안쪽 맞네요. 이렇게 돌아야 되죠. 크게 돌면 안 됩니다. 맞고요. 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좌측 바퀴가 유도선 안쪽을 통과하면 안 되죠. 유도선 안쪽으로 다 들어오게끔 차 이렇게 운전을 해줘야 되죠. 요 밖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바퀴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죠. 틀렸네요. 1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